박영 목사님께 목사님 내일 일을 집회 두고 며칠 전부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첫날부터 계속 주님께서 강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계셔서 감히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다음은 내일 일을 집회에 왔는 BJ입니다. 어제니까 오늘 일이요. 천사들이 어깨에 어깨를 맞붙이고 교회의 주위를 빽빽하게 감싸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천사들이 검으로 악한 영들을 차단할 것이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싸기가 교회를 뒤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 목사님께 강한 손을 주실 것이고 목사님은 주님의 전사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큰 장군이십니다. 그리고 참석한 성도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예수님의 전사로 쓰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횃불로 제단을 쪼개듯이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 횃불로 쪼개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실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중 받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사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최고로 치십니다. 목사 힘들고 위축될 때 속상해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힘내라 힘을 내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일 집회는 내가 일할 것이다.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일할 것이다. 내게 무엇이 중요할까? 영생의 높이 깊이? 내게 중요한 것은 나 예수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다. 영성 높이 깊이를 따지 말이에요. 순전한 사랑이 최고대. 나 예수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다. 나를 순수히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한 내 아들아. 너는 내게 이미 최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사랑하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야, 스룹바벨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스가랴 사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신으로 되니라.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의 능력은 안 돼요. 내가 뭐 우리나라 어때요? 말해. 내가 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이거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믿어줘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이분은 목사님 말 읽으세요. 그리고 아들아, 너 영성이 왜 사람이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거든. 그 사람 높였거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영성의 깊이를 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네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내게는 영성보다 너의 순수한 나에 대한 사랑이 더 값지고 사랑스럽다. 그게 주님이 나를 본 것은 순수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값지고 사랑스럽다.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듬직한 아들이다. 네가 있어 내가 너무 행복하다. 와, 주님이 나 같은 거. 그러니 힘내고 내일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가자구나. 좋아. 힘이 나네. 할렐루야.